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부산광역시 남포동. 내가 처음에 이 동네를 왔을 때 너무 복잡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몇 번 와보니까 이 동네 지리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남포동은 중앙에 비프 광장이 있고 그 위에 국제시장이 있고 옆에 부평 깡통시장, 길 건너편에 자갈치시장, 이렇게 시장이 세 곳이 모여있는 동네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프 광장에서부터 국제시장까지 맛집을 한번 찾아보자. 먼저 찾아온 곳은 비프 광장이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한 곳인데 이 동네에는 먹거리 장터가 있지. 비프 광장에서 먹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씨앗호떡이다. 여기서 씨앗호떡을 처음 시작하셨다는 아저씨 씨앗호떡에 가서 먹어보자. 호떡이 두 종류가 있는데 꿀이 들어있는 호떡을 기름에 튀기듯 구워준다. 그 다음에 호떡을 가위로 잘라준 후에 견과류를 막 넣어. 무자비하게 넣어. 그러면 씨앗호떡이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부산의 명물 씨앗호떡이다. 맛은 오 고소해. 일단 튀기듯 구워내서 빵이 완전 바삭하고 견과류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 꿀의 단맛을 견과류가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야. 바삭한 맛이 일품이다. 그 옆에는 물떡이 있지. 50년 원조집. 정말 이대체 내려오는 집이라고 한다. 저 옆에 순대떡볶이랑 같이 먹어보자. 이게 물떡인데 물떡 먼저. 맛은 도톰한데 부드럽고 고소한 맛. 어묵 국물이 완전 배어있어서 간이 딱 좋아. 그리고 이 동네는 떡볶이도 다 가래떡이다. 와 도톰한데 엄청 부드럽다. 소스가 고추장 맛이 진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아주 좋다. 떡볶이 맛도 아주 훌륭해. 순대랑 떡이랑 같이 먹는 거지. 부드러운 떡이 인상적인 50년 원조집이었다. 이번에는 그 옆에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오면 지짐골목이 있다. 이렇게 잡화들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짐집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나는 69호로 왔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아. 회전이 빨라서 방금 막 구운 부침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 여기 떡볶이도 있고 만두도 있는데 유명한 건 바로 오징어 무침. 주문 즉시 오징어를 양념장이랑 야채로 버무려 주신다. 이렇게 한 상. 이야 오징어 무침 양 왜 이렇게 많아. 부침개도 양이 엄청 많아. 부침개라고 안 부르고 지짐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다 부셔서 지져주시기 때문이지. 부추가 가득 들어있는 지짐의 맛은 오 고소해. 기름을 잔뜩 넣고 튀기듯 구워내서 바삭한 맛이 좋다. 그리고 옆에는 오징어 무침. 이야 길거리 음식 중에서 1등. 이 오징어 무침은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도 되겠어. 새콤달콤한 양념장 맛이 아주 좋고 양배추 아삭하면서 쫄깃한 오징어가 아주 맛있다. 이렇게 계속 오징어를 먹고 부침개는 달짝지근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네. 하이라이트 지짐에다가 오징어 무침을 싸먹는 거지. 이야 이거지 최고다. 지짐은 꼭 오징어 무침을 싸먹어야 되겠다. 양도 많고 아주 푸짐하고 맛있었던 지짐 맛집 69번이었다. 비프 광장의 중앙 쪽에는 아리랑 거리가 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자세히 보니까 충무 김밥집들이 쭉 모여있다. 이 골목의 역사는 한 70년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끝에 있는 충무 김밥집으로 왔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포장해 가시는 걸 보고 왔지. 충무 김밥을 주문하면 김밥에 석박지 담고 부추 무침에 어묵, 오징어까지 올려서 한 접시가 나오고 궁금해서 앞에 있는 비빔 당면도 시켰다. 뜨거운 육수에 이렇게 한번 삶아내고 양념장을 부어서 이렇게 나온다. 70년 된 골목에서 먹는 충무 김밥과 비빔 당면인 거지. 먼저 충무 김밥이다. 먹어보면 일단 밥에 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묵 볶은 고추장 양념이 살짝 달콤한 게 아주 맛있다. 석박지는 잘 익었어. 전체적으로 집밥 꺼내 먹는 느낌. 이게 4,000원인데 김밥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맛이다. 그 옆에는 비빔 당면. 고추장 양념을 버무려서 역시나 괜찮은데? 비빔 국수를 뜨겁게 먹는 느낌이야.
새콤달콤한 맛인데 뜨거워서 국수 같기도 하면서 비빔국수 같기도 한 느낌. 충무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간단하게 요기하기 좋은, 특히 아침으로 먹기 좋은 아리랑 거리의 충무김밥이었다. 이렇게 비프광장 주변에서 먹거리 골목을 하나씩 먹어봤다. 이번에는 이 주변에서 맛집들을 한번 찾아보자. 비프광장에 왔다면 이 집을 빼놓을 수가 없지. 76년째, 3대째 영업 중이라는 비프광장의 암모나이트 18번 완당집. 이 집이 부산 남포동 관광에서 무조건 나오는 기출문제 같은 여행 가이드가 무조건 짚고 넘어간다는 제일 오래된 완당집이다. 내려가는 길에도 이렇게 메뉴가 붙어있고 메뉴 많다. 내부는 이런 느낌. 나는 완당 세트로 주문. 이게 완당이다. 중국의 훈뚜니 일본에 넘어갔다가 부산에 오면서 부산 향토 음식으로 발전했다. 굉장히 얇은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고 만두국처럼 끓여낸 음식이다. 국물 맛은 시원하다. 굉장히 익숙한 시원한 맛있는 멸치 육수 국물이야. 여기에 완당. 어라, 이거는 만두국에 만두가 터져가지고 만두피만 먹는 느낌. 맛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여기 만두 안에 얇은 만두피 속에 만두소가 들어있어서 적당히 간이 되어있다. 진짜 작은 만두를 먹는 느낌이야. 여기에 세트로 나오는 유부초밥. 그렇지, 새콤달콤하게 조미가 되어있네. 18번 완당집. 이 집은 완당이라는 음식이 궁금해서 와봤는데 얇은 만두피가 많다 보니까 만두국과 흡사하면서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멸치육수가 매력적이다. 유부초밥은 꼭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담 없이 가볍게 한 끼 식사하기 좋은 18번 완당집이었다. 부산에 왔다면 밀면은 먹어야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생긴 지 30년이 넘은 부산의 화석 일미밀면. 아주 오래된 밀면 맛집이다. 간판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내부는 꽤 협소한 가게였고 오픈런에도 사람이 많구나. 메뉴판 왜 이렇게 저렴해? 나는 물밀면 하나랑 수육 주문했다. 와, 수육 좋다. 이렇게 한 접시에 5,000원. 수육을 먼저 먹어보면 와, 고소하다. 고기를 삶아서 차갑게 식혔는데 고소한 족발을 먹는 것처럼 씹을 때마다 고소해. 5,000원에 이 정도 마시면 무조건 먹는 게 이익이지. 다음으로 밀면이 나왔다. 오, 역시 범상치 않은 비주얼. 색감부터가 진한데 계란 아래에 수육이 있고 그 위에 양념장이 살포시 올라가 있다. 무절임과 밀면의 구성이다. 국물 먼저 먹어보면 와, 국물 맛 찐이다. 여기 다르다. 달짝지근하면서 진한 한약재 향이 느껴지는 국물 맛. 내가 부산에서 먹은 밀면 중에 최고다. 면도 한 입 먹어보면 쫄깃하고 맛있어. 이런 맛이 있었다니. 면발도 너무 맛있다. 이 집에서 아주 좋았던 것이 양념장이다. 달짝지근하면서 한약향이 진한 육수에서 살짝 칼칼한 맛이 가미되면서 감칠맛까지 늘려준다. 밀면에 들어있는 수육도 완전 굿이다. 이 집이 겨울에는 국밥도 한다는데 밀면을 먹어보니까 국밥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다. 부산에서 먹은 최고의 밀면 맛집 일미밀면이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집. 예전부터 여기 가려고 저장해놓고 있었는데 남포동에 하나 새로 생겼다. 톤쇼우. 아직까지 남포지점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웨이팅 시간이 길지 않았어. 내부는 바테이블 12좌석으로 넓지 않고 태어나서 와본 돈가스집 중에 이렇게 직원 많은 식당 처음이다. 남포점에서는 안심 돈가스 한 가지만 판매한다. 그리고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 나는 좀 더 있어 보이는 버크셔 K로 주문. 돈가스를 주문하면 이렇게 버섯 스프를 주신다. 여기 다르네. 버섯 향이 완전 진해. 퀄리티 자체가 크림 스프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맛이다. 그리고 내가 주문한 버크셔 K 안심 돈가스가 나왔다. 카레는 추가 주문했고 정말 확실하게 맛있을 만한 구성이다. 드레싱은 상큼한 유자 드레싱. 오징어 먹물로 튀김옷을 만들었고 검은 빛깔이다. 안심 돈가스 먼저 한입 먹어보면 와, 찐이다.
그야말로 놀라운 맛이다. 바삭한 건 당연한데 기름에 튀긴 후에 스스로 훈연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숯향이 은은하게 나. 이 안심 고기가 부드러운데 살결이 한 겹씩 전부 느껴져. 그 정도로 부드러운 맛이다. 부드러움에 레벨이 훨씬 높아. 고기를 엄청 좋은 걸 쓰시는 것 같다. 촉촉한 육즙이 이 돈가스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든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아. 요즘 맛있는 돈가스 집들은 돈지루가 나오지. 좋아, 돼지고기 많이 넣고 오래 우려낸 돼지고기 된장국 아주 좋다. 이렇게 소스도 찍어 먹고 달짝지근한 소스랑도 역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소스가 다섯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소스를 올려 먹는 재미가 있네. 소스 중에 김치 시즈닝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뿌려봤다. 치토스를 가루로 내서 뿌려서 먹는 것 같아. 상큼한 맛이 나는 유자 드레싱도 아주 좋았고, 내가 또 언제 올지 몰라서 멘치가스도 한번 시켜봤다. 멘치가스는 다진 고기를 튀긴 건데 안심만큼의 감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카레 먹는 걸 까먹고 있었다. 오, 다진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확실히 진하고 맛있는 일식 카레다. 톤쇼,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 메인 메뉴 안심 고기가 너무 맛있고 같이 나오는 샐러드, 카레, 반찬들, 돈지루, 식전 스프부터 맛있었던 아주 훌륭한 돈가스집. 괜히 유명한 집이 아니었던 톤쇼우였다. 다음 집은 톤쇼우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곳, 스톤 스트리트. 이 집은 내가 이 자리를 지날 때마다 항상 웨이팅이 있어서 맛집인가 궁금했던 곳이다. 알고 보니까 무려 10년째, 위치는 조금씩 이전하면서 10년째 영업 중인 아주 오래된 파스타집이다. 내부는 공간은 넓은데 테이블은 적다. 그래서 웨이팅이 생기는 것 같고, 이 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 바로 청포도 샐러드. 모든 테이블에 필수적으로 있는 메뉴다. 이게 바로 청포도 샐러드다. 오, 샤인머스켓과 야채를 버무린 샐러드에 갓 구워낸 난이 있고 크림치즈가 있다. 청포도가 샐러드로 나온다고? 오, 상큼해. 오일에 버무린 야채이고 샤인머스켓이 아주 상큼하고 달다. 그래서 이거는 난을 잘라서 청포도랑 치즈를 올려서 먹는 거지. 이야, 찐이다. 예상치 못하게 엄청 맛있네. 일단 빵이 굉장히 촉촉하고 따끈한 게 맛있는데 여기에 크림치즈, 꾸덕한 크림치즈의 진하고 고소한 맛에 한 번씩 톡톡 상큼하게 터지는 청포도까지. 하나씩 먹으면 예상 가능한 맛인데 다 같이 싸 먹으니까 완전 맛있다. 다음으로 명란 파스타가 나왔다. 파스타에는 이렇게 관자와 감태가 올라가 있다. 기본적으로 오일 파스타인데 살짝 먹어보면, 와, 명란이 아주 기분 좋게 간을 싹 잡아준다. 은은하게 짭조름한 느낌이야. 여기에 관자, 큼직한 관자도 같이 먹어주는 거지. 쫄깃한 맛이 아주 좋다. 잘 구운 관자야. 그리고 여기에 감태, 바다향이 진하게 나는 맛있는 감태까지. 파스타랑 전체적으로 잘 어울린다. 짭조름한 파스타에 달콤한 청포도 샐러드. 이거는 샌드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아. 더 먹고 싶은데 빵이 없네. 쫄깃한 관자까지 아주 기억에 남았던 맛있는 파스타집 스톤 스트리트였다. 이번에는 비프 광장에서 오른쪽 국제시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 동네는 잡화, 옷가게 상점이 많이 보인다. 이쪽 근방에는 진짜로 여기 상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식당이 많은데, 먼저 국제시장에서 찾아온 곳은 신창 토스트. 이 자리에서 50년이 넘은 국제시장의 시조셉 토스트집이다. 메뉴는 토스트, 콩국, 과일 주스 등등이 있고 나는 스페셜 토스트로 시켰다. 토스트를 먹을 수 있는 홀이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 단골 손님들이 많이 낙서를 해놓으신 정겨운 홀이었고, 콩국이 나왔다. 주문 즉시 믹서기로 콩을 갈아주시는데 콩국 먼저. 와, 맛있다. 따끈한 두유야. 두부 맛도 나는 것 같고 살짝 달콤한 맛에 생각보다 농도가 걸쭉해서 좋았다. 바삭한 꽈배기 같은 게 들어있어서 더욱 맛이 좋다. 이번에는 토스트. 토스트는 햄과 치즈가 들어있는데 케첩이 뿌려진 옛날 토스트 맛이야.
콩국이랑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맛이 사네. 콩국에 찍어 먹어도 맛있네. 간단하지만 아침에 든든하게 한 끼 먹기 좋은, 특히 콩국이 정말 맛있었던 오래된 국제시장 토스 맛집 신창토스였다. 이번에는 국제시장에서 약 43년 정도 된 국제시장의 화석 돌고래 순두부다. 간판에서부터 이미 싸고 맛있는 집이래. 순두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낙지 요리도 있다.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커서 놀랬다. 나는 순두부로 주문. 밥을 엄청 많이 주신다. 맛있어 보이는 김치에 어묵 볶음까지 이렇게 한상. 보글보글 끓고 있는 순두부 먼저 먹어보면, 어라? 좀 특이한 맛이다. 처음 먹는 순두부 맛이야. 순두부가 달짝지근하다. 살짝 김치찌개의 국물을 순두부로 만든 느낌? 단맛이 도는데 얼큰하면서 감칠맛도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다. 밥두둑이야. 이렇게 밥을 살짝 넣어서 먹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 맛있어 보이는 어묵볶음. 오, 양념이 진해. 그 옆에는 방금 만든 듯한 겉절이까지. 겉절이는 달짝지근한 맛. 미역 냉국. 와, 엄청 시고 달다.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어서 밥을 막 땡기게 만든다. 잠깐만, 중독적인데? 여기에 순두부도 한입 먹어주는 거지. 평소 먹던 순두부랑은 좀 다른 맛이라서 놀랐는데 종종 생각날 만한 맛이다. 전체적으로 간이 좀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을 때 간이 딱 맞는 느낌이고, 남은 순두부에 밥을 싹 다 말아서 김치랑 어묵을 올렸어. 이렇게 먹는 거지. 좋아. 자극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가격 저렴하고 맛있어서 가끔 생각날 만한 순두부 맛집 돌고래 순두부였다. 이번에는 국제시장 옷가게 중앙에 위치한 동명 송칼국수. 여기가 간판은 30년으로 써있는데 50년이 넘은 국제시장의 화석 칼국수집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내부는 이런 느낌.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트 메뉴가 있다. 비빔칼국수 세트로 한번 먹어보자. 오, 구성 완전 좋아. 비빔칼국수를 시키면 칼국수 국물이 나와. 대단한데? 김밥도 방금 막 말아주신 따끈한 김밥이다. 국물에는 면도 들어있어. 국물 먼저. 오, 살짝 걸쭉한데 진한 멸치육수 맛. 장난 아니다. 범상치 않은 맛. 좋은데? 비빔칼국수는 이렇게 야채랑 같이 잘 비벼서 크게 한 입 먹어보면, 와, 여기도 다르네. 찐이다. 새콤달콤하면서 면발이 수타면인가 완전 쫄깃하다. 도톰한 칼국수 면발을 새콤달콤한 양념장이랑 야채랑 같이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기에 김밥, 깨를 잔뜩 뿌려낸 김밥도 한 입. 좋아, 고소하다. 비빔칼국수랑 너무 잘 어울려. 시장에 있는 칼국수집들이랑 비교할 때 확실히 퀄리티 있는 맛이다. 면발이 다르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아삭한 야채들도 너무 맛있다. 여기에 칼국수 국물. 이야, 이 국물이 핵심이네. 칼국수랑 비빔칼국수를 같이 먹는 느낌. 여기에 고소한 김밥까지. 내 생각에 이 집은 단골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이 동네 살았으면 이미 내가 단골이 되었을 것 같아. 나도 또 가서 먹고 싶은 맛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굉장히 훌륭했던 맛집 동명칼국수였다. 여기가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오래된 경양식집인가? 이승학 돈까스. 1999년 오픈이면 올해로 26년째 영업 중인 집이다. 내부가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 쭉 둘러보니까 특이하게 생긴 돈까스가 있다. 바로 치즈 돈까스. 테이블마다 치즈 돈까스가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 나는 매운 치즈 돈까스로 주문. 일단 스프가 한 접시 나오고 잠시 후에 비주얼 좋다. 매운 치즈 돈가스가 나왔다. 와, 이거는 진짜 완벽한 수제 느낌이야. 돈가스를 잘라보면, 오, 여기 야채도 들어있고 치즈가 막 흘러나온다. 한입 먹어보면, 이야, 평소 먹었던 소스랑 좀 다른 맛이야. 알싸하게 매콤한 맛이 아주 좋다. 여기에 마카로니에 단무지까지. 이거지. 돈가스를 먹으면서 뭔가 익숙하면서 생소한 맛인데 내 느낌은 양념치킨 소스랑 살짝 흡사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치킨집에서 먹어본 듯한 양념 맛이 살짝 느껴진다. 여기에 매콤함이 가미돼서 엄청 맛있다. 치즈도 가득 들어있어서 고소하고 푸짐한 맛인데 매콤하기 때문에 느끼한 맛이 없다. 할라피뇨도 한입 먹어주는 거지. 여기에 샐러드 아주 좋았다. 결론적으로 치즈 돈가스 완전 강추. 확실한 수제의 느낌이 나면서 모짜렐라 치즈도 가득 들어있고 특히나 이 집 매운 소스가 양념치킨 소스와 경양식 돈가스 소스의 믹스 버전 같은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 칼칼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다. 부산 남포동의 오래된 경양식 맛집 이승학 돈가스였다. 이번에는 비프 광장에 바로 옆에 있는 골목으로 왔는데 와 여기 마치 골목이네. 음식점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 작은 골목에서 맛집 좀 한번 찾아보자. 먼저 찾아온 곳은 삼일식당. 5년차 영업 중인 꽤 오래된 한식 맛집이다. 내부는 넓진 않았고 메뉴판 오 돼지 불고기 백반 딱 하나뿐이다. 돼지 불고기를 주문하면 된장찌개에 불고기에 반찬 5가지에 쌈까지 나온다. 구성 좋다. 혼밥하기도 딱 좋아. 불고기는 제대로 불맛을 입힌 듯한 그림이 있다. 와 불맛 좋은데? 간이 완벽하다. 불고기는 이렇게 쌈을 싸서 먹는 거지. 적당히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맛. 이렇게 반찬으로 나온 햄도 먹고 여기에 된장찌개까지. 구수한 맛이 좋다. 깻잎 반찬도 있고 고기도 양이 꽤 많다. 고기를 하나씩 계속 집어먹고 있는데 밥이 모자랄 정도다. 그래서 이 집은 확실하게 가성비 맛집. 9,000원에 숯불고기에 된장찌개 반찬들까지 심지어 9,000원에 불고기가 양도 많았던 삼일식당이었다. 비표광장 골목에서 한 곳 더 찾아보자. 돌아볼! 여기도 특이해 보이는 집인데 사포로 수프 카레를 파는 집이다. 꽤 오래된 집이라서 한번 먹어보자. 와 여기 매장이 굉장히 넓고 은은하고 아주 좋다. 좌석 간 간격이 넓어서 아주 쾌적해.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주로 토핑이 바뀌는 느낌이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치킨 들어간 메뉴로 주문. 매운맛을 골라야 되는데 3단계로 시켰다. 카레 비주얼 좋은데? 일단 야채들은 따로 한 번씩 구워서 나온 것 같고 야채가 꽤 많은 종이 들어가 있다. 종류가 다양해. 카레 국물 먼저. 맛은? 오 찐이다. 일본식 해장국이야. 3단계 얼큰한 맛으로 식혀서 칼칼한 맛이 느껴지고 카레인데 카레의 느낌보다는 정말 국의 느낌이다. 밥 말아 먹고 싶은 느낌이야. 여기 양배추, 버섯, 연근, 그린빈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을 밥이랑 같이 먹는 거지. 오 좋아. 국물 떡볶이처럼 모든 야채들을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니까 감칠맛도 살고 굉장히 맛있다. 칼칼한 맛이 아주 잘 어울려.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도 카레랑 같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채소를 먹다 보면 이렇게 이 아래쪽에는 큼직한 닭고기도 한 덩이가 깔려있다. 닭고기도 잘라서 카레랑 같이 국물 카레로 떠먹으면 와 최고다. 채소들이 식감이 다양해서 먹을수록 맛있다. 이국적인 맛이야. 이렇게 계속 스프 커리를 떠먹다가 옥수수로 마무리. 어떤 채소를 넣어도 맛을 확 끌어올려주는 마성의 스프 커리다. 돌아보울이었다. 이렇게 남포동 비프광장 국제시장 근방에서 맛집을 13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시장 밀집 지역인 만큼 시장 상인분들, 손님분들이 와서 간단하게 빠르게 먹고 갈 만한 메뉴가 많았던 것 같고 이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도 많아서 즐거웠던 부산의 남포동 투어였다.